자,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영웅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세대 통합 아이콘입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대중음악 역사와 기록의 주인공 가왕 조용필. 그동안은 조용필 씨 뭐 설명이 무방할 정도로 음악의 교과서이신데요. 오빠 부대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구라 씨? 이분의 어떤 영향을 안 받으신 분들은 뭐 거의 없죠. 그렇죠. 가왕이지, 가왕.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49년생, 50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뭐 잠실 경기장이라든 이런 데를 맞아요. 채운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죠. 대단하신 거죠. 변진섭 선배님이 듀엣 하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오~ 네. 많이 했죠. 아,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고요. 네. 어떤 표현이 딱히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배울 점이 많고 네. 그러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선배였거든요. 네, 의외로 되게 개구쟁이에요. 누가요? 오빠가, 오빠. 용필 형이? 엄청 개구쟁이. 모르겠어. 남자들한테. 나한테만 무게 잡았구나. 남자들한테 그러지 모르겠어. 우리는 진짜 막 너무 예뻐. 나한테만 무게 잡았구나.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조용필 씨는 일단 우리 그 매년 가요 12월 31일이 되면 방송국에서 뭐 10대 가수 가요제, 가요 대제전 이런 걸 항상 하잖아요. 근데 제 어린 시절에 그냥 늘 가수왕은 조용필 씨였으니까. 그래서 가왕이. 매년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나 마나 조용필 씨니까 뭐 끝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음악하는 후배로서 존경하는 것은 이분은 어떤 다 특정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분이 아니라 성인 가요부터 디스코, 락, 댄스, 정말 저 바운스도 그렇고 많은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신 유행하는 그런 템포의 음악도 부르신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아티스트로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 노래로 대결을 펼치게 될 두 명의 오빠를 만나볼까요? 인생 2회차 오빠 임다운, 팬덤 싱어 오빠 박현수입니다. 야, 이거 재밌다. 아하, 이렇게 붙는구나. 아, 여기도 진짜 세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 같은 멋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간다. 사실 제가 지난 라운드에 임다운 형님과 대결을 해서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서륙전을 한번 해보려고. 다운 형님 있는 팀에게 패배를 했어서 복수를 하고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야, 저번에 큰 코를 좀 덜 다쳤나 봐. 형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큰 코 다치게 해줄게. 기대해.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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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저야 뭐 연습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니, 의상을 고르려고 내가 찾아봤는데 아니, 옷을 좀 멋지게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오. 중요한 무대니까. 같이 멋진 의상 고르는 걸로. 오케이, 베이비. 굿. 같이 가요. 고, 고. 노래가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 너무 가왕의 노래를 저희가. 오케이. 오, 이쁘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정장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체크 패턴도 있고. 와, 이쁘다. 이쁘겠는데요? 이쁘다. 여기 카라, 형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네. 너는 일단 밝은 색이 좀 어울려. 약간 외모가 약간 큐티한 게 있어가지고. 큐티? 나왔어. 이렇게 밝고 네이비가 하는 게 맞아. 이게 멋있어. 이게 멋있어. 형은 근데 이게 약간 멋있어. 어떤 느낌의 노래 하죠? 좀 애절한 느낌. 애절하고. 애절함. 찰떡이다 나라. 형이 너무 잘 골라줬어. 이야. 와우. 와우, 형 와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박. 아,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히 태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입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파이팅. 두 분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